안녕하세요. 농밥밭TV 배미호 화피농장입니다. 자, 요즘 무더위, 거기에 이제 가뭄까지 심하죠. 사실 저도 어제 고추밭에 나왔다가 고추들이 살짝 시들시들해지는 바람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랴부랴 어제 관수를 했어요. 저는 미리 이제 고추밭에 고추 두둑에 그 점적 호수를 깔아놨었는데 그 덕은 톡톡히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자, 고추들이 이제 생기가 넘쳐나고 있어요. 근데 어제만 해도 이렇지 않았었습니다. 제가 어제 찍어둔 영상 잠깐 보시죠. 자, 지금 딱 봐도 살짝 시들해 보이죠. 예, 수분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파리가 이게 흐물흐물해요. 살짝 지금 제가 물을 진작에 안 줘가지고 고추 상태가 요 모양이긴 한데, 그래도 고추는 그래도 꽤 열려서 지금 잘 익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제 빨간 게 이제 생겼고 위에도 이제 고추 잘 달리고 있어요. 다행히 지금 이렇게 위쪽까지 꽃이 피고 있고 위쪽에도 이렇게 고추가 계속 달리고는 있습니다. 예, 아직 그 낙화는 아직 보이진 않는데 지금 시급히 이제 물을 줘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저는 이제 점적 호수를 활용해서 지금 관수는 시작했고요. 자, 이런 식으로 고추가 시들시들 하면서 이제 수분이 없어가지고 물을 못 빨아들이면은 뭐 여러가지 장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칼슘 결핍이에요. 수분이 충분히 있어야지 토양에 있는 칼슘을 고추가 이제 빨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그 가물 때 관수하는 방법 뭐 여러가지가 있겠죠. 뭐 고랑에다가 물을 대든지 아니면 뭐 스프링 쿨러를 돌린다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고추 두둑에 관수 라인을 해놨다면 참 좋았겠지만 미리 이런 대비가 안 됐을 때 관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그 스프링쿨러 요거는 좀 제외를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이 날 뜨겁고 이런데 스프링쿨러를 돌려서 고추 표면에 물을 맞히는 거는 사실 좋은 건 아니에요. 탄저병이 오는데 이제 도움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뜨거운 이 덥고 뜨거운 햇빛에 의해서 그 고추 표면에 묻었던 물이 금방 증발이 되면서 오히려 더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스프링쿨러를 돌리신다면 이른 아침 아니면은 저녁 때, 사실 이른 아침에 돌리는 게 좋겠죠. 고추는 광합성을 하는 가장 적정한 시간이 이른 아침입니다. 뭐 한 10시 전으로 해서 요쯤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스프링쿨러를 돌리신다면은 그 전에 돌려주시는 게 좋고, 자, 어쨌든 저는 이제 스프링쿨러를 제외하고 이 고랑에 물을 대는 거, 사실 그 수로가 있다면은 뭐 물 대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근데 수로가 없을 경우 그렇다면은 이제 수도를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물통을 하나 준비해서 이걸 가지고 관수를 해야 되겠죠. 적은 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관수할 수 있는 방법, 요거에 대해서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 가지 방법은 제가 예전에 썼던 방법이에요. 요거는 이제 수도만 있으면 됩니다. 예, 물은 있어야 되겠죠. 예, 수도만 있으면 가능한 방법, 요거에 대해서 보여드리고, 두 번째는 이 수도가 가까이 있지 않을 때, 그 물통이 있을 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먼저 고추밭에 설치할 게 있어요. 자, 그거 보시죠. 자, 먼저 제 이제 이 관수법의 핵심은 자, 요 분수호수입니다. 근데 보통 분수호수라고 하면은 바닥에 깔아놓고 물이 이제 분수처럼 이렇게 뿜어 나오는 거죠. 근데 저는 물을 위로 향하지 않고 바닥으로 향하게 할 겁니다. 자, 그럼 이 고추 두둑이 있으면 이 그 고추나무를 따라서 쭉 이 분수 호수를 까는데 이 물 나오는 구멍을 바닥으로 향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참고로 이 분수 호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반 수도, 보통 이제 그 호수가 13mm에서 17mm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수 호수도 가장 좁은 거를 사용해야 돼요. 근데 시중에는 그렇게 찾기 쉽진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농협 농자재에서 판매를 하길래 사오긴 했지만 혹시라도 못 찾는 경우에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자, 요 같은 경우에는 이 폭 접혔을 때 폭이 35mm 쯤 됩니다. 35에서 40mm, 한 4cm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얘가 이게 딱 원으로 됐을 때는 대충 뭐 직경 나오겠죠. 그래서 호수에다가 요걸 싹 끼워주는 요런 방법입니다. 자, 그럼 요거 까는 거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요렇게 이 글씨와 줄이 쳐 있는데 여기에 구멍이 있습니다. 자, 이게 바닥으로 가게 할 거니까 요런 식으로 깔아 줄게요. 먼저 처음에는 자, 고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고. 자, 자, 이걸로 군데군데 박아주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쭉 간 다음에 박는 게 낫겠다. 자, 쫙 깔렸죠. 이 끝은 자 묶어서 자 묶어서 고정을 하겠습니다. 네, 잡초. 자, 이제 중간중간에 하나씩 박아서 얘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자, 꽉 하면 안 되겠죠? 나중에 여기서 물 나와야 돼. 호수가 부풀 테니까. 자, 준비는 끝났습니다. 자, 이제 여기 호수만 연결하면 돼요. 자, 지금 물 나오고 있죠. 물론 물을 잠궈 놓고 연결을 해야 되지만 왔다 갔다 하기 귀찮아서 그냥 바로 잘 되려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중간에 그 플라스틱 파이프나 아니면은 그 연결대 같은 거 해준 다음에 자 고정해 주면 좋겠지만 없으니까 지금은.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물이 다 찼어요. 차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차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아직은 물이 나오지 않고 있죠. 이 호수가 가득 차면은 그때부터 이제 관수가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 얼추 찼고. 자, 나오기 시작하네. 소리. 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씨, 너 뭐야. 자, 보이시죠? 물 나오는 거. 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한번 보면서 잘 맞아 있는지.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물 나오는 구멍이 자 바닥으로 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딱 저기만 이제 물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추가 심긴 저 자리에도 물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옆으로 흘러서 이 두둑 쪽으로도 들어가게 되죠. 이게 좋은 게 이렇게 하면은 자 물이 밖으로 뻗치지가 않아요. 그래서 고추 표면에 이 물이 묻지가 않습니다. 역시 고추 많이 열렸네. 내가 고추를 이렇게 잘 키웠나? 고추가, 아이고, 고추 생각보다 많이 열렸네? 오, 어쨌든, 자. 자, 이렇게 하면은 이 고랑에다가 물을 대는 것보다 훨씬 더 물도 절약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고추 표면에
자, 스프링 쿨러나 뭐 분수호수처럼 물이 쫙 뿜어져서 이제 고추 표면에 닿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 탄저병 이런 거 걱정 안 하고 충분히 이 가뭄에도 이렇게 관수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괜찮죠? 좋아, 좋아. 자, 그럼 그 다음에 자, 요거는 그 물호수로 가지고 이제 직접 관수를 하는 방법이고, 아, 참고로 저는 이제 이 고추가 한 줄에 지금 100주가 심겨져 있습니다. 대충 길이로 봤을 때는 한 35m 그쯤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물호수 하나로도 충분히 이 정도 고추밭은 한 줄은 충분히 커버가 되는 겁니다. 괜찮죠? 자, 다음 옆쪽에다가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 이번엔 이쪽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12V 짜리 펌프를 사용할 거예요. 자, 그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탱크가 하나 준비되어 있으면은 굳이 220V를 쓰지 않고 보통 자동차 배터리에 들어간 배터리가 이제 12V죠. 그 배터리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배터리가 있죠. 일반 자동차 배터리입니다. 이건 소형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고, 근데 뭐 그 용량 차이죠. 자, 12V 60A. 그러면은 이게 대충, 자, 12 곱하기 60 하면 뭐 720W시 시간당 1시간에 720 뭐 이렇게 돼요. 자, 이건 720 이렇게 생각, 이게 완충이 됐을 때. 자, 그리고 요거, 요거는 이제 중형 펌프라고 해서 12V 짜리입니다. 220V가 아니고. 220V라 하면은 전기를 끌어와야 되죠. 근데 만약에 전기가 없는 경우를 생각해서, 자, 12V 요 배터리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분당 토출량이 분당 80L. 그 어떤 부하가 없을 때의 용량이죠. 근데 만약에 요런 분수호수나 뭐 점적호수 하면 또 달라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자, 요건 110W, 그리고 9A, 그럼 990. 일단 만약에 요거를 가동시키면 일단 1시간은 못 씁니다. 요 배터리로는 요거를 1시간을 못 써요. 대충 한 40분쯤 쓸 수는 있겠네요. 근데 뭐 40분 정도면은 뭐 충분히 관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계산상으로. 자, 일단 저도 처음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예,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거, 그래 말씀드리고요. 일단 요거는 자, 5만원에서 6만원 고쯤이면 장만할 수 있습니다. 일반 뭐 1마력 뭐 2마력 뭐 브랜드 있는 그런 두꺼운 펌프 같은 경우에는 비싸죠. 예, 한 20-30만원 합니다. 근데 요거는 비교적 저렴해요. 중형. 그래서 이렇게 소규모 이렇게 가물었을 때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요걸 준비를 했고, 자, 단점은 이, 자, 요 배출구가 25mm 짜리에요 그래서 일반 호수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대충 이렇게 만들었고, 자, 여기는, 자, 이제 19mm 짜리 호수로 달았어요. 자, 그러면, 그래서, 자, 이렇게 선이 왔고요. 이제 스위치도 하나 친절하게 달아줬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연결을 한 다음에, 자, 스위치를 딱 켜주면 돌죠. 좋아, 좋아. 자,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돼야 될 텐데, 잘 돼야 될 텐데. 놓고, 자, 반대쪽. 껴주고, 자, 고정 한방 하고, 파워 온! 오! 좋아, 좋아. 일단 차고 있어. 과연 압력을 해낼 수 있을 것인지. 압력이 안 달라나? 큰 펌프로 해야 되나? 일단 잘 차고는 있고, 일단 끝까지 물은 차긴 찼지만 물은 좀 시원찮게 나오네. 오, 물이 살살 나오긴 합니다. 오, 나오네.
어, 좋아. 자, 중형 펌프로. 네, 뭐 35m 정도 분수 호수는 어느 정도 돌릴 수는 있다. 오, 좋아, 좋아. 야, 잘 나오고 있네요. 자, 잘 나오고 있죠. 어이, 좋아, 좋아. 자, 이런 식으로. 자, 고추에, 고추 뿌리 부분에 직접 이제 물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런 데 떨어지는 것들은 요 비닐을 따라서 이제 두둑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자, 깔끔하게 이렇게 요 고추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관수할 수 있는 방법. 자, 두 가지. 성공! 자, 근데 좀 오래 걸리긴 하겠습니다. 지금 배터리가 아무래도 좀 배터리 용량을 큰 걸 쓰든지 아니면은 아예 그냥 차를 끌어다가 예, 시동을 걸어놓고 하면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작은 배터리로 하려더니 얘가 배터리가 좀 용량이 적은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완충이 충전이 좀 덜 됐나?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자, 요런 중형 펌프, 예, 중형 12V 짜리, 예, 220V 아니고 요런 걸로도 자, 고추밭 한 35m 정도 이 분수호수로 충분히 예, 관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 여기에 들어간 비용 따져보면은 이 관수호수 한 롤에 이건 뭐 세 줄 정도면 한 롤 뭐 쓰고 남죠? 한 롤에 얼마였더라?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그 분수호수, 예, 분수호수 한 롤, 그리고 요 펌프 5만원, 그리고 이런 짜잘한 호수묘 연결대 이런 것들은 뭐 집에서 이제 굴러댕기는 거 쓰시면 되고요. 자, 배터리, 이 배터리 집 차 시동 켜놓고 거기다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가물 때 이 고추밭 텃밭 쪽보다 조금 더 큰 규모, 뭐 지금 여기 300주니까 한 줄씩 했을 때 하루면은 몇 줄 할 수는 있겠죠. 한 30분씩 잡고 이 관수하는 건 이 골당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잡는다 치면은 뭐 한 1000주까지는 충분히 한 10만원 정도 투자해서 관수할 수 있다는 거. 단지 예, 이 물은 준비가 돼야 되겠습니다. 물은 물은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자, 그러면은 이 고추에 물 묻지 않게 이렇게 충분히 저 예산으로 이제 고추밭에 관수할 수 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볼게요. 안녕히 계십시오. 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